제가 한 번은 아리조나 피닉스에 갔을 때인 일입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한 집사님을 소개해 줬는데 그 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인으로 가서 전사했어요. 같은 한인으로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전쟁터에 가서 여러분의 아들, 딸이 지금 미군으로 전쟁을 수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전쟁터에 가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리아에서 태어난 시리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지난 몇 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 우리 시리아의 시빌 워 내전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아이시스 손에서 건져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대한민국이 디폴트 사태, 부도 사태를 맞았습니다. IMF 금융 지원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미국의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엄청나게 한국에 송금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한국이 어려움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이제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할 때, 그때보다 사실은 작년 가을에 우리 한국이 탄핵 정국으로 돌아가고 나라가 복잡할 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장로님들이 대표로 기도할 때마다 조국을 위해서, 조국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 대통령을 바로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데절트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요단강 가까이 갔습니다. 요단강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그 가나안 땅 동쪽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모압 땅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에 좀 잘 새겨두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 디시플린 하는 건요, 다 자녀들을 사랑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을 바라는 부모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아마 50대, 60대 이상들은 전부 한국에서 자라날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교실 청소 누가 했습니까? 우리들이 다 했잖아요. 수업 끝나면 전부 걸상을 어디에다 올려놓습니까? 책상에다 올려놓고 청소하는 팀들 남겨놓은 거 다 집에 갑니다. 또 대청소하는 날에는 마루로 되어 있는 교실을 다녔던 때는 전부 물청소한 다음에 양초 갖다가 이렇게 박박 문지르잖아요. 왁싱한다고. 모두들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청소하는 거. 그렇지만 우리에게 사실 좋은 삶의 훈련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 쓰레기 버리고 런더리 시키고 디시워싱 하게 하고 또 잔디 깎고 낙엽 쓰는 일을 가르치는 것, 아이들 당연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부모들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입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 무화과, 석류가 자라는 땅이고 올리브 기름이 있고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얻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뭐 그런 뜻 아니에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은 배물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40년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느 땅으로 갑니다. 저 강을 넘어가면 당신들은 정말 좋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땅, 풍요로운 땅,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 세상을 마감하고, 우리도 이 세상에 미국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좋은 나라에서 천년 백년 계속 살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미국의 좋은 거, 유럽의 선진국 좋은 거 비교가 되지 않는 아름다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1절에 말씀해 보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해주는 주님의 명령, 법도,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설교 시작에도 말씀드렸어요. 전쟁터에 있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신 걸 지키려고 애쓸 겁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느 때 여러분 잊어버리게 됩니까? 어느 때 여러분 하나님 망각하고 삽니까? 12절 이하에 보면 배불리 먹게 되고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요즘 말로 말하면 비즈니스 잘 되게 되면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찾아오기 쉬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향이, 텐던시가 우리에게 있어요. 신앙생활에 큰 위험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잘 나가기 시작하고 잘 일이 풀리면요, 그 다음에 바빠서 신앙생활 못하고 또 사람 만나야도 신앙생활 못한 그런 때가 옵니다. 그 유럽에서 잘 나가던 그 성악가, 보컬리스트 이 배재철 교수의 비디오 클립을 하나 보겠습니다. La donna è mobile, qual più mal vento, muta d'accento e di pensiero, sempre una madre infelice, corro a salvarmi, vorrei quel vero, corro a morire,처음에는 그 갑상선 암, 다이로이드 캔서라고 하는 것만 제거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픈해 보니까 암세포가 많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대라는 것이요, 이렇게 두 개의 얇은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벼서 여러분이 아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신경을 잘라내서 결국은 소리를 낼 수 없게 된 겁니다. 오페라 무대에서 알아주는 테너가 노래는 고사하고 말도 못하게 된 거죠. 인생이 끝장난 겁니다. 근데 수술 후에 이 보컬리스트인 성악가인 배재철 씨가 깨달은 것이 있다고 나중에 고백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자기 목소리를 의지하며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를 잊어버리니까 말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이 목소리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사라진 다음에 그런 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죠?
내 몸이 정상일정일 때 하나도 그걸 못 느끼는데 아프기 시작하면 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잊어버린 다음에 1년 후에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제가 한 거의 10여 년 전에 말을 하지 못하고 7주, 8주 지냈던 것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하지 못한 거고요. 이분은 목소리를 완전히 잊어버려서 말을 할 수 없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뮤직 프로듀서였던 일본인 와지마 도타로의 도움으로 일본인 이비인후과 의사, 특별히 성대를 수술하는 전문 의사에게 성대 복원 수술을 그렇게 하자고 제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아까 그 장면이요, 성대 복원 수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유럽에서 오페라의 테너를 하려면 굉장히 높은 음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음이 다 사라진 겁니다. 아까 보신 평범한 사람의 목소리같이 그것도 끝이 막 갈라지는 그런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의 그 음력이 낮아진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아졌다는 거예요. 오페라 극장을 찌렁찌렁찌렁 울렸던 그 커다란 성량이 다 사라지고 자기가 너무 부족한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이상 그런 게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탁월한 테너로 유럽에서 잘 나갈 때는 자신의 목소리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목소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대를 복원해서 말할 수 있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옛날과 비교가 되지 않는 목소리였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난 10여 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신, 그렇게 노래해요. 이 여러분 유튜브에서 배재철 교수님의 이 찬양을 들어보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요, 옛날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짐이 이 성악가 배재철 씨에게는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그 세상의 영화가가 이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 제목이 더 테너 리리코 뭐 하는 뭐 테너라고 더 테너라고 하는 걸 찾으면 이분의 스토리를 이 세상 영화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가요, 일본인 때문에 목소리를 회복했기 때문에, 목소리를 다시 찾았기 때문에 그가 일본을 가서 자기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본 의사, 일본 친구로 인해서 목소리를 회복했는데 다시 찬양하고 그 간증을 이야기하며 일본에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넓고 황량한 사막을 40년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거는 죽을 고비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사막 무슨 뜻이에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인생의 그런 고난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부흥의 맨 마지막 시간에 비디오를 잠깐 본 게 있어요. 그거 보신 분들은 좀 입 벌리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예. 자, 우리 그 비디오를 하나 볼 텐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자, 16번 패스합니다. 맞으신 분. 16번. 자, 그러면 이 비디오를, 짧은 비디오를 보면서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뭐 틀렸다고 해서 이상한 것도 없고 맞았다고 상품 받는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비디오를 보면서 고릴라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릴라를 보신 분. 고릴라. 자, 고릴라를 보신 분. 제가 보니까요, 한 3분의 1 정도가 고릴라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속해서 보시죠.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이걸 처음 보신 분 가운데 고릴라가 등장하는 것, 그 다음에 여성이 6명에서 5명으로 바뀌고 뒤에 그 붉은색 커튼이 골드색으로 다 바뀐 걸 세 가지 다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거 맞추면 상 드리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네요. 네. 아,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예. 거의 정상적이 아닌 수준, 아주 탁월한 수준. 제가 말하는 건 아웃스탠딩. 예. 왜냐하면 작년에 이걸 보신 분들도, 저도 작년에 처음 첫 번째부터 고릴라를 봤거든요. 그런데 저걸 몇 번을 봤는데요. 여성이 6명에서 5명이 되는 건 신경을 못 썼어요. 그리고 붉은색 커튼이 이 황금색 커튼으로 된 것은 못 봤어요. 몇 번을 봤는데 설명을 나중에 본 다음에야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내가, 이걸 영어로 하면 confirmation bias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확증 편향. 이거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눈에 보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마음에 쓰면 그게 그 들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축복으로 주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복으로 받은 것이라도요,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 나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은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고 지금까지 여기 왔어도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confirmation bias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객관적인 눈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광야에서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당신들에게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특별한 음식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텐트 주변에 마치 뭐라고 그러나요? 싸라기 같은 것이 이렇게 쭉 지면에 덮였습니다. 그걸 모아서 갈고 찢고 삶기도 하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크기는 모래알처럼 한 3mm 정도 크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16절에 보면 이것이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사막을 40년 동안 통과하면서 각종 위험을 경험하게 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불뱀이 우글거리고 전갈이 공격해오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농사 지을 수 없었어요. 환경이 사막에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애초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우리를 디시플린하고 단련시키고 그 다음 우리를 테스팅한다 말씀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했어요. 우리들이 통과하는 환경이 좋을 때는요, 다
다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다 감사합니다. 다 마음이 유해요. 그렇지만 사막에서 불편하고 힘든 것을 통과하고 어려운 일을 계속 통과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입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대처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Who I am?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환경 탓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 편한 대로만 살아가는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낮추실 때가 있어요.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낮추실 때도 있고요 심지어 굶기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낮아질 때, 정말 처량해질 때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려워질 때 반대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스파이를 보내서 와서 보고한 게 가나안 땅의 일곱 부족은 와 장대한 부족입니다. 전쟁하면 우린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강한 부족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가나안에 있는 일곱 개의 부족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 프라이드라는 거예요. 17절에요.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 이 지식 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일곱 부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힘으로 이 재물을 모은 것이고 내 지식으로 이거 아니고 내 경험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당신들에게 다짐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당신들의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절한다면 당신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20절에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과 똑같이 당신들도 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걱정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이 가르쳐주는 좋은 방법, 비법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 대신에 내 육신의 편한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광고 카피에 나오잖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멋있어 보이고 기가 막히게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낳으신 부모님을 이제 더 이상 부모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어른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하면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의 부모들에게는 여러분이 불효막심한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진노를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로 50년을 사신 분도 있고 10년, 5년 여러 이층이 있습니다. 내가 오면서부터 열심히 투잡, 셋잡 열심히 뛰고 정말 남들 하지 않는 일까지 바닥서부터 열심히 해서 내가 오늘 이와 같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투잡, 셋잡 뛸 수 있는 열심을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건강을 받쳐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그런 성품을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재주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이 세상에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해도 절벽에 맞추는 것을 경험하면 막히는 것을 경험하면 그때서야 그를 깨닫게 됩니다. 대신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낮아지게 되는 거 다 싫어합니다. 남에게 자신의 어려운 모습을 보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인정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시작돼요. 사실은 내가 낮아진 경험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기 시작해요. 낮아진 것 때문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인생이 바뀝니다. Being, 영어로 being humbled, 낮아짐은요 분명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낮아짐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의 요동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잘 먹고 편한 생활을 하면 인생이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미제물건 사기 위해서 도깨비 시장 가던 때가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 날마다 미제만 쓰고 미제만 먹고 살면 다 행복합니까 여러분? 미국에 와서 풍요로운 삶을 살면 다 행복했습니까? 유럽의 선진국이 전부 행복해서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잠깐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thirst for God, desiring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낮아진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낮아짐이 뭐야? 아무리 여러분이 해도 안 되고 풀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굴욕적인 경험, 그게요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막히고 굴욕적이고 한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전한목자 교회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생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